Nansan Channel. קיצור, זה כאילו מישהו שמחכה קרבות בייבלד עם בליידים אמיתיים בסדרה ו... הולכים לצפות. זה ממש לא דומה, ממש, הם צריכים לסובב לאט, זה בהילוך איתי. מצטער שיש קצת רעש, אחים שלי רבים, אם אתם לא שומעים, לא יודע. וואו, בייבלד משוקולד, בוא נצפה. Thank you.
גבוהים מהתיאור, הקליפה... אוקיי, החומרת קשה. ואח שלי עכשיו בעלה לי משום מה, אוקיי, זה בסדר. בקיצור, הוא שם לו כמו חומר כזה שנראה לי מתקשה, ורוב הסיכויים, אני מכיר את, נראה את החומר הזה, ראיתי סרטונים שעשו על... לחוץ מבייבלייד, עשו על דברים אחרים, פשוט חותכים, הבלייד לא קרה לו כלום, פשוט מוציאים אותו, עכשיו שמים עליו נגיד שוקולד, בפנים, ואחרי זה שמים את זה במקפיא, ואחרי זה פותחים את זה ויוצא בלייד, משוקולד. זירם שוקולד מוזר. מגניב אבל, מגניב מאוד. מה אתה עושה? זה ישבר נראה לי. כי אתה יודע, אתם יודעים, זה ברור ישבר.초콜릿이 녹고 있죠? 그렇죠? 잘 녹고 있죠? 이 구멍을 통해서 초콜릿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장고에서 굿즈 갖고 왔습니다. 한번 열어보죠. 우와! 겉에가 합격이죠? 우와! 보이시나요? 오, 보이나요? 역시 위닝 발키리는 실리콘에 의해서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아, 근데 진짜 뽑기 잘 나왔어요. 그죠? 과연 위닝 발키리 돌아갈 것인지 일단 돌아가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오, 슛! 오! 성공!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각도대 클라치! 와, 이게 제가 작년에 만든 갓발키리거든요? 얼블레이드 미쇼콜라드? 무자르메오드 무자르우츠지 오케이 작년에 만든 걸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변했네요, 오래돼가지고. 초코 갓발키리 대 초코초 위닝 갓키리 초코초 더 무기적으로 니그마 세르톤 메카베 시네네템 תנו לייק לכל הסרטונים, תצפו בסרטונים, זה ממש מעריך. או שאולי עדיין לא נגמר הסרטון. רואים את זה? עכשיו נעשה את הסרטון הזה. זה בננה. היי, צ'ינגורי, אני טופי הומה. זה ערוץ מאוד מוזר, אבל בואו נצפה בסרטון. כפי שאתם רואים, זה החבילה הזאת של אדרן פרפניר, מקבלים את הדיסק. לברזל שלו, כמו בסדרה, ואת המשגר. ובוא נראה. 우리 영상의 좋아요가 2000개가 넘으면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무려 한국에 드리는 이벤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립니다. ...는데요. 어떤 것들을 사가지고 왔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일본 당일로 갔다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크기를 생각하지 못해가지고 이 비행기 화물비 이 아멘라이도 뽑기가 있더라.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만간에 이벤트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보여드릴 제품 마이츄? 어제 영상을 본 친구들이라면 오늘 어떤 영상인지 가보시죠. 어제 장덕 때 일본 다녀왔습니다. 지금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잖아요. 와, 한국 사람 진짜 겁나 많더라고요. 요번에 출시되는 제품이 무려 세 가지였습니다. 가이스트 파브닐과 두 가지의 제품이 더 출시가 되는 거였는데 공항에 도착을 하자마자 공항에서 가이스트 파브닐은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개가 가이스트 파브닐을 제외한 프리의 나머지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머리 진짜 잘 썼어요. 이거를 안 살 수가 없습니다. 아이, 원초가 길이가 엄청 길어졌어요. 자, 이게 장덕 때 집에 있는 기존 런처인데 자, 일단 길이 여기까지죠. 자, 요번 런처 오!
확실히 길어졌습니다. 길이가 길어진 만큼 더 조금 더 가... זה באמת משקיר אמיתי, כמו בסדרה חוט ארוך, אבל לא כל כך. 강력한 슈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런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 빼주고 끼우고. 사실 런처는 그냥 뭐 있는 거 써도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프로프 프레임. 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완전히 원형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공격을 부드럽게 흘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와, 하이트팝은 진짜 대박인 게 기존에 있던 구성품들을 쓰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새로 출시된 초제트 구성품들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레벨칩이 없는 관계로 덕대칩 일단 하나 끼워주고요. 덕대칩을 끼워주고, 자, 디스크에다가 프로프 프레임을, 오, 멋있죠? 드라이버. 드디어 가이스 파븐 1이 완전체로 탄생했습니다. 와우. 친구들, 충격적인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가이스 파븐 1 리뷰할 때 제가 거기서 배틀을 해야 되는데, 배틀 제가 이제 런 그 뭐야 배틀판을 일본에 그냥 가지고 갔었잖아요. 오, 뭐야, 이렇게 그림으로 처음 써보는데 확실히 뭔가 안정감이 있네요. 오씨. 완전체 가이스팝을 한번 돌려봤는데, 와, 이 런처 생각보다 진짜 좋네. 이 짧은 런처 사용하면 여기서 팔이 딱 끊깁니다. 이렇게, 이건 길이가 기니까 그냥 끝까지 당겨도 팔이 그냥 끝까지 나가요. 이렇게 생파 슛. 3, 2, 1, 고 슛. 참 좋은데, 그냥 이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 חברים, הסרטון הזה מוזר מאוד. אני מעדיף לצאת ממנו ונתראה באמת עכשיו בסרטון הבא. נו, יאללה ביי.